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 검사가 의무화되고 당분간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됩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상황 악화가 국내 확산의 위협적이라고 보고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 한 달간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습니다.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했고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됩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면밀한 코로나19 검사도 동원됩니다. 내년 2월 말까지 두 달간 이뤄지며 중국에서 들어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하자마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허용됩니다. 아울러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Q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지자체와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한 차원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 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조만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수정했습니다.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